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집중호우 피해에 관한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1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에 또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여전히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위험 지수가 또다시 치솟아서 주목됩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와 재판, 또 백현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과 진술들이 나온 게 계기가 됐는데요. 누가 어떤 발언으로 이 대표를 난감하게 만들었는지,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지, 또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번져갈지 오늘의 첫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횡령한 법인 돈 일부로 인허가 청탁 비용 정진상에 건넨 것 맞습니까? 검찰이 백현동 대화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새로 만든 평화부지사에 초대로 임명됐던 인물로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를 대납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300만 달러는요,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이 방북에 필요한 비용조로 쌍방울이 북측에 줬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돈입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이걸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나머지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나머지 5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 보고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앞서 수차례 쌍방울과의 인연을 전면 부인하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역시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되나. 몇 년이라면 네이 사입은 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은 300만 달러.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부지사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이 부분은요 여러 언론이 동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역시 의혹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 도당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한다고 일축하면서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대표님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역시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는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이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내놨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성립이 됐는데요. 이 대표가 취한 것이 없더라도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권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갈 돈을 대신 내줬다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 혐의는요, 이 대표가 앞서 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걸로 기소가 됐을 때 적용한 혐의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이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북한과 밀접한 접촉을 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의혹이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맞는지 직접 이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 듣기 위해 이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 신문을 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위증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증인 신문이 아닌 이 피고인 신문 방식이라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검찰 진술과 달리요, 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게 되죠. 하지만 이 피고인의 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 바로 그 부분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은 이화영 피고인의 입장이 정리가 됐으니 증인 신문을 통해 세부적인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재판 후반부에 피고인의 입장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신문의 효율이나 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인데 증인으로 신문하겠다. 이건 아직은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어제 재판에는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 역시 이재명 대표의 그 연루 가능성에 힘을 싣는 그런 법정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재판에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부지사 즉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요청했다면 경기도가 쌍방울에 어떤 걸 해주겠다고 한 거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이 풀릴 경우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김 전 회장은 거액을 대납하기로 결심하게 된 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랑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쌍방울도 북한에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형님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 송금 비용을 대납해서 이 평화 부지사가 된 형님도 잘 되길 빌었다고 했고요. 북측 인사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늘어놓았을 때
이종부 지사가 우리 형인데 내가 돈을 대신 줄 테니 그만하라고 하고 또 나중에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럼 이종부 지사도 통일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 돼서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은 귀국 후 이런 얘기를 이종부 지사에게 다 했고 이를 들은 이종부 지사는 남자답다, 역시 김 회장이다 이런 반응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들은 이종부 지사가 피식 웃자 김 전 회장은 이종부 지사를 향해서 형님 자꾸 비웃지 마세요.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면서 버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서 입장을 바꾼 거 이건 일단 맞는 듯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최근에 이 사실상 체념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죠. 네, 지난 17일 나온 매일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그동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쏟아내면서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수사팀 역시 관련자의 진술과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며 확실해진 혐의에 대해서는 그만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 사는 길이란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에 관여했다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이제 부인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심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그 기사에 있었습니다. 네, 매일경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부지사가 어디까지 인정할지, 더 나아가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 얼마나 폭로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그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는 이제 급이 다른 이런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증언을 한다면 그 파장 상대적으로 더 클 거다 이런 평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이해찬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이 대표적인 이해찬계로 분류됩니다. 쌍방울의 돈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죠.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정치적 인연 때문에 과거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내내 비주류였던 이 대표가 주류의 좌장격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의 후원을 받아 당내 입지를 넓히고 결국엔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이재명 대표를 처음 알게 됐을 당시를 회상한 인터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이미지,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예.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몇 년도까지 긴가민가 하셨어요? 8년도까지 그래요. 제가 당대표 돼가지고 경기도 다음에. 지사군 정책협의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요? 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저도 뭐 이런 사람 있나 좀 걱정도 하고 그러나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 때 그때 보호는 했어요.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죠. 바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핵심 관계자의 아주 의미 있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제 백현동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앞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민간 개발업자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김인섭 전 대표가 백현동 부지를 거론하면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고요.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거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정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김인섭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이익을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그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도 나누겠다 이렇게 한 걸로 자신은 이해했다. 이게 지금 정 씨의 주장인 겁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이던 시절에 이 정진상 전 실장이 그야말로 오른팔 역할을 한 거, 이건 뭐 다 아는 그런 사실이죠.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정진상 전 실장을 꼽은 바 있었고요.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역시 당시 전정 실장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정 씨는 김인섭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직접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정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씨는 어제 재판에서 이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전 대표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이 직접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장모상의 문상으로 온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시 요구처럼 백현동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용지 비율이 이 5대 5가 되면 개발업자로선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고요. 이에 이 대표가 그러면 6대 4로 하면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라고 답한 것으로 김 전 대표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또 정 씨는 이후 성남시가 실제로 주거용지 비율을 60%로 설정해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김인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알고서 소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정 씨는 김인섭 전 대표를 자신의 회사 직원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에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소개를 받은 이후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정 씨는 김인섭 전 대표가 평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도 과시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고, 또 정 전 실장을 진상이라고 부르면서 이 대표는 이름 대신 이시장 혹은 이층이라고 불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에 나온 김인섭 전 대표 관련 공방 들어보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네 단계를 뛰어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다섯 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이제 구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가 이 핵심 연루자들의 진술로 인해서 다시 점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사업자의 진술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평론가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예, 일단 그 뭐 대장동 시즌 2, 3를 보는 것 같은데, 대장동 때도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유동규 씨가 뇌물죄로 갔다가 갑자기 유동규 씨가 진술했다고 해서 428억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가 그 부분 지금 기소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임으로 갔던 측면이 있는 건데, 이 진술이 나오면서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처럼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기소 못하고 있는데, 이 김성태 씨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모 씨가 김모 씨, 로비스트하고 김모 씨 얘기를 들은 전원에 대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 진술 내용이 좀 스펙타클해요. 무슨 미국 제재가 풀리면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을 쌍방울에 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기업한테 이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슨 이재명
당대표가 통일부 대통령이 되고 이전 부시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 2019년도에는요.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현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재 감사원장이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김인섭 씨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틀어져서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4단계 용도 변경도요. 민간에게 매각되기 이전에 용도 변경이 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들은 주로 검찰발이란 말이에요. 저는 검찰발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재판 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황적으로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거의 사실인 것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지 그 길목에 있는 중요한 증인들이 진술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갑갑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유동규에 이어서 지금 쌍방울과 관련해갖고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재명 진영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한 그 내용이 그 상당히 놀라운 것이 아니라 왜 입을 열었을까라는 부분. 물론 여기에는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미 국정원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본인도 더 이상 이것을 막아줄 수가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러면 이화영에 이어서 지금 요번에 이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정모 씨 기업인이 입을 열었는데 그다음에 김인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마치도 두기 이렇게 하나씩 매우 느린 속도로 지금 무너진다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주장은 조작이라 그랬다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친명계의 주장인지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이화영 같은 경우에도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사전 보고했다라는 것하고 방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스마트팜에 500만 불, 그다음에 방북과 관련해서 300만 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여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신작 소설이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했는데 결국 진술로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거짓말은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국정원 부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태협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국정원하고 뭐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가 봅니다. 근데 이 안부수 씨가 이전 재판에서 그 쌍방울하고 그 다음에 북한 측의 어떤 접촉 사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기도가 관련된 사실 이런 부분 등을 자기가 당시 국정원한테 다 보고를 했고 그 서류가 지금 국정원에 있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재판부가 그 자료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관해서 비공개 재판에서 다룬 지금 그 사실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함께 민주당은 자체 혁신이라는 그런 숙제도 아주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혁신이 가지 않았던 1호세 신안이죠. 바로 그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그렇고요. 특히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하겠다. 이런 전제가 지금 달려있어서 여권 등으로부터 이거 반쪽짜리 혁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채택은 그 형식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당론 채택 또는 서약 대신 다수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채택 가능한 결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 정당화안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 민주당의 어제 특권 포기의 진위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을 부르는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이 시작되자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난 의총에 이어 또다시 이 불체포특권 포기의 뜻을 모아달라며 의원들에게 호소했고요.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은 이 소속 의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결했습니다. 의총 직후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서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향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라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이고 비밀 투표라면서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고 이 당론으로 하더라도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론이 아닌 결의 형식도 그렇고요. 또 정당한 영장 청구, 거기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전제를 단 것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마나한 껍데기 혁신 아니다.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전주의 의원은 오늘 정당한이라는 단서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이란 의미로 들린다.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지에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하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이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쇼입니다.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서 영장 심사를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도 어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그 프레임 안에 숨는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정당한 영장, 이 단서를 붙인 민주당, 최근 들어서 이 소속 의원 또는 막 당을 나간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잇따라 부결시켰죠. 그래서 더더욱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에 대해서 이 회의적 시선이 많은 듯합니다. 네,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또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 다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죠. 여기에 더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달 부결됐는데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방탄특권 정당이라는 여권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는데요. 관련해서 해당 의원들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건 수사,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자당 소속 전직 당직자의 그 녹취 파일 때문에 시작된 이 돈봉투 의혹 사건까지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까지도 지금 시각차가 있는 듯 보입니다. 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고는 수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 제공이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셈인데요. 반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이소영 두 사람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국회 본회의 와서 보고를 할 때 그게 아 이 수사에 있어서는 구속하지 않고는 수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 제공이었나?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오늘 민주당의 이 같은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은 조선닷컴에 관련 질문에 이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이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느냐.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장관은 또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라고 덧붙였다고 조선닷컴이 전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당 대변인 사이에서도 이른바 정당한 영장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만큼 앞으로 체포 동의 여부가 이제 현실이 될 경우에 민주당 안팎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지금 이것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제 결정을 두고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언급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런 형용사가부터 공연한 해석을 만드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국민들 60에서 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의총 결론이 나온 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스꽝스러운 결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혁신위 요구를 계속 수용하지 않으니까 혁신위에서 이제 위원장 등 위원이 잇따라 나서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던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혁신위 어제 의총 결과를 두고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혁신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의원총회 결의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이 당 안팎의 일부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의원총회의 이 정당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그냥 받아들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뭐 일단락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당내 공천룰 개정 이걸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룰 개정을 시사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공천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민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명계를 비롯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권리당원들이 주장해온 이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친명계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걸 의식해서 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인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원로단의 조언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으로 공천룰 개정 의지를 밝힌 거여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도 다룹니까? 폐지가 될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 무엇도 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천명했던 바이고 혹시 공천룰도 다룬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일체 뭐 연락 없이 일체 안 합니다. 비명계에서 가뜩이나 김은경 혁신위의 이 친명계 색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요. 김 위원장이 공천룰 개정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오늘입니다. 친명계 중심의 원외 인사 모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공천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비 일학일지 아니면 친명계와 혁신위가 교감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정황일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75% 이상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은 친명계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대표적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이 의원회 간 회견을 주선하면서 자리에 직접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성명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 상당수는 개혁적이지도 못했고 유능하지도 못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천 룰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혁신위를 향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공천 제한, 현역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와 같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리면은요, 그간 공천 룰 개정을 반대해온 일부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 비명계 측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비명계에서는요, 이미 이 공천 룰이 비명계 출신 인사가 책임을 맡았던 당 기구에서 마련이 됐고, 또 당 기구를 통해서 공식 확정된 거, 이걸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공천 룰 개정을 시사할 때마다 특정 계파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혁신위의 공천 룰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 과연 국민들이 정치인 기득권 때문에 당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또 공천 개혁이 비명 속가내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 정권을 혁신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비명계 의원들이라면서 혁신위의 공천룰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공천룰 개정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파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윤용찬, 정성호 의원의 상반된 입장 듣고 오시죠. 과연 국민들이 지금 무슨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기득권 때문에 너희 당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당의 정말 혁신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계파의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죠. 전권을 혁신에 부여해야 된다고 얘기한 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전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가 어디겠습니까? 이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명 비명에 해당되지 않죠. 민주당 의총이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당한 영장 청구인 경우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거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의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권을 등을 비롯해서 또 일부 언론까지도 상당히 비판적인 조의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건 제가 볼 때 실효성 얘기는 개헌이 아니면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비판하실 거면 개헌안을 제출하세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선언까지 했으니까 그 안을 내서 내년 4월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다 찬성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계속 뭐 정당한 영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 있어요. 기각당한 영장이 있으면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영재 의원, 예를 들면 통과가 됐습니다만 영장 기각당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이 과도하게 예를 들면 인신고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로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아무리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회기 중에는 법원이 국회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면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하고 회기를 갖다 연장하지 않으면 돼요. 전 그렇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 이런 식으로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헌법에는요. 불체포 특권도 있습니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부속수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을 구속하지 말라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영장은 정당하니까 왜 그걸 막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이면서 헌법에 불합치하는 법률에 불합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혁신위가 호기롭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했고 또 대표도 이전에 자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먼저 우리는 포기하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 선언이 아니라 서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뒷북친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선언하면서 앞에다가 정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그 민주당의 대표를 포함해갖고 체포동의안 올라간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그런 체포동의안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슨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또 인허가 비리와 같은 정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거의 잡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과 관련해갖고 그런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겨우 선언을 하면서 앞에다 정당안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국민의 눈높이라 그러는데요. 과연 그 국민이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굉장히 손쉽게 쓰는데 그 국민이 개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수 중도도 포함하는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애매한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사실 지금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지금 실기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 의원께서 이제 잡범 수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이 아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미 해군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안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이것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 30분쯤 그리고 오전 3시 46분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면서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라고 밝혔고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은 각각 550km를 비행한 뒤 모두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곧장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쯤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이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와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안보실은 일단 이번 발사를 미국 전략 핵잠수함 부산 기항에 대한 반발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미사일 발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24시간 감시체제가 있지만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이 단거리 미사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오늘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결국 안보실의 평가처럼 이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입니다. 이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거, 이거에 대한 반발로 불가 되고 있습니다. 켄터키함,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은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m, 너비 13m에 수중 배수량이 19,050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잠수함입니다. 잠항 속도는 시속 46km 이상.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은 20기를 실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전략 잠수함이 북한의 코앞에 전개가 된 겁니다. 켄터키함의 부산항 입항 소식은요. 어제 열린 이 한미 핵협의그룹, 그러니까 NCG의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깜짝 공개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전개된 건 4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 이후 42년 만이고요. 미 해군 연구소 소식지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번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에 대해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SSBN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워싱턴 회담 두 달 반 만에 양국의 이제 주요 합의 사항이 이행된 건데요. 북한은 켄터키함 입항 전부터 반발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에는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고요. 이틀 전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회담 테이블에서 멀어질 거라면서 한미 확장 억제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반발에도 한미 양국은 한미 간 핵 기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유엔 안보리 경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이처럼 한미와 이제 북한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요. 그 미북 사이 뜻밖의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미군 장병이 어제 자진 월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미국 이런 사실 공식 확인했죠. 네,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판문점 JSA를 견학 중이던 미군 한 명이 무단 월북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JSA를 견학하던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면서 북한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CBS와 CNN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진 월북한 병사는 2등급 계급의 이 트래비스 킹으로 트래비스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건 어제 오후 3시 27분쯤으로 알려졌습니다. CBS에 따르면 당시 같은 견학 투어 그룹에 속했던 한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둘러보던 중 월북한 미군 병사가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면서 이 해당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무단으로 넘을 당시 이 북한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남성을 봤을 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월북한 병사가 참여한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는 총 43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CBS는 월북한 병사가 징계로 인해 미국으로 호송되는 상황에서 공항 보안을 통과해 판문점 견학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북한 미군 2등병 최근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서 이 수감 생활을 했고요. 또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월북한 미국 트레스비키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지난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그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송계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요. 순찰차 수리비는 58만 4천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엔 홍대 인근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 군인의 송환을 위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미 국방부가 이 북한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중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당 상황을 보고받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사가 북한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미국은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본국 송환 절차를 밟던 미 병사가 어떻게 판문점 견학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월북을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미 국방장관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My concerns,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s.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저희도 미국과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미측과 협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 공개한 거 이상으로는 말씀을 드리긴 제가 제한돼요.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다시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해서 간 것 같아요.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요. 이 미군의 자진 월북 사건이 이제 돌발 변수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군 잠경 석방 문제를 놓고서 미국과 북한이 정말 오랜만에 마주앉을 가능성 이것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변수가 좀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 이등병의 행태를 볼 때 결코 이성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이 사람을 송환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미군들도 허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으로 갔는데 아마 이 이등병의 경우는 그 개념조차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떤 미국인들도 다른 곳에 남겨놓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송환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요. 북한 측에서는 이거를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서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전격 선포했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영 지원을,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오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충남 지역을 찾아서 농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경북 산사태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수해 현장 방문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공주와 논산의 마을을 잇따라 찾아 수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 수십여 마리가 죽거나 실종된 공주시 탄천면의 한 축사와 인근의 사과 대추하우스 농가 상황을 살핀 데 이어서 논산에서는 물에 완전히 잠겼던 수박 비닐하우스를 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인간물이 넘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하우스예요? 사과대추. 여기 다 접어야 되겠네. 하우스 파이프는 괜찮은데 이거 다 새로 껴야 되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파이팅. 피해 농가를 살펴본 윤 대통령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원 좀 많이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는 농민에게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고요. 또 다른 피해 주민에게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요, 이 신속한 홍수 피해 지원을 지시하기도 했죠. 특히 이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이걸 재차 겨냥하고 나서서 주목이 됐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혜 대책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돌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시민단체와 노조, 공직사회에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해 오긴 했지만 이 수혜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으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물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것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주말에 이 폭우 속에서도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었죠.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 시장의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홍 시장의 수해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당 사무처는 지도부 결정에 따라 홍 시장 논란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와 별개로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에 논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홍 시장 지난 15일에 이제 골프장에 다 갔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어떤 경위인지 황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당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홍 시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괜히 그 쓸데없이 그 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홍준표 시장 이렇게 지금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요. 오늘 2시에 그러니까 잠시 지금 2시가 곧 되겠습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지금 배포한 그 언론 입장문이 나왔는데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홍준표 시장의 행보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요.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외국에서 출장길에 사적으로 관영차를 이용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기현 대표가 뉴욕 재외동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행사장에 찾아온 딸을 만났고 딸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행사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 대표와 딸이 탑승한 차량이 외교 당국 지원 차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5분간 딸을 차에 태운 게 적절치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달게 밝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태와 관련해 사태라는 표현 저희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프를 친 거 폭우 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윤리위가 지금 직권조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매우 당당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어쨌든 사과 입장문은 일단 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다시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국회의원일 때 이해찬 총리에게 골프 친 내용을 가지고 총리직을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이해찬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본인은 뭐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 이해찬 총리는 총리여서 더 무게가 크고 대구시장은 뭐 더 적은가요? 제가 볼 때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뒤늦게 하니까 모든 욕 다 얻어먹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동거인에 쓴 돈 내라입니다. 아,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과 665억 원의 현금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노 관장이 요구했던 1조 3천억 원대 SK 주식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 재산분할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 재판부는 양측에 1988년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이고요. 혼인기간에 취득했거나 처분한 재산 내역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최 회장과 노 관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 가족 5명을 제외한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도 포함을 한 건 사실상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요구를 한 건 항소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엄격히 살펴보고 혼인 기간 중 부정 행위에 따른 재산 감소분을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동거인과도 행사장에 함께 모습을 보이는 등 공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재판의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동거인을 언급했던 최 회장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일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결국 돈을 더 벌까? 공감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두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노 관장이 이제 패소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그렇다면 이 SK 주식을 분할해 달라고 한 이 노 관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3자 지출 내역에 대한 재판부의 요구와 노 관장의 SK 주식 분할 주장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인데요. 당초 1심 재판부는 SK 주식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재산을 반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부적절한 행위로 소송을 당한 배우자의 몫은 낮추고 대신 상대방의 몫을 높였던 판례가 있어 현금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판례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 노 관장은 미술관 계약 기간 때문에요. 지금 SK 측하고 또 법정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SK 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에게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제기 이후 노 관장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선고 기일을 4일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정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부동산 인도 소송 답변서를 제출한 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을 압박하려는 전략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손이 뛰어넘었다입니다. 아, 괴물 수비수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민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손흥민 선수, 손이는 손흥민 선수의 애칭이죠. 손 선수를 뛰어넘었다? 이건 무슨 일인가요? 네,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률을 경신하면서 독일 프로축구 분덴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뮌헨 구단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우리 돈으로 약 71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봉으로는 약 172억 원이고요.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는 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옮길 때 이적료가 3천만 유로로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5천만 유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손흥민 선수 이적료 기록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기록까지 경신한 겁니다. 네, 역대급 이적료로도 화제지만 김민재 선수가 입단한 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분데스리가를 넘어 유럽 리그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이 명문 클럽이란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은데요. 바이에른은 최근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또한 별들의 무대로 꼽히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차례나 우승했습니다. 또 독일 최고 명문 클럽답게 프란츠 베켄바워, 이 게르트 밀러, 올리버 칸 등 축구계 전설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모든 선수가 꿈꾸는 곳이라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입단 소감을 전했고요. 구단 역시 김민재 선수 영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Er passt ausgezeichnet zum FC Bayern aus einem ganz einfachen Grund. Es ist einer der besten Verteidiger, die es zurzeit auf der Welt gibt. I'm very excited to join the team. Yeah, but I'm very shy now. 그런데 김민재 선수 저렇게 이제 구단을 옮겼지만요. 그 나폴리, 그러니까 전직 구단입니다. 나폴리에서 사용했던 등번호 3번을 새로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번은 김민재 선수가 전북 현대부터 시작해 나폴리를 거치며 줄곧 사용했던 등번호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건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등번호 3번이 전설적인 선수들의 등번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질의 루시우 선수도 뮌헨에서 등번호 3번을 달았다고 합니다. 등번호에서 보이는 기대감처럼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요.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던 김민재 선수를 위해 육군훈련소 퇴소일에 맞춰 메디컬 테스트팀을 한국에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김민재 선수 하면 그 애칭이 있죠. 바로 괴물 수비수 이건데요. 이 별명에 걸맞게 유럽 진출 두 시즌 만에 정말 월드클래스로 우뚝 섰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요. 190cm의 큰 키와 더불어서 뛰어난 순발력과 체력을 자랑하는 철벽 수비수죠.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손흥민이 넣고 김민재가 막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처음 유럽에 간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명문 클럽 페네르바체에서 데뷔와 함께 수비를 이끄는 핵심으로 부상했고요. 이때부터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한 후 실력이 급성장했는데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리에 A 최고 수비수상도 받았습니다. 매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럽 진출 2년 만에 유럽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 이 축구팬들 사이에서 마치 축구 천재의 도장깨기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해피 바오데이입니다.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판다 가족들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지하철 광고하면요. 아이돌 팬덤에서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생일이나 데뷔 등 기념일을 축하하는 용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세 중의 대세 판다 푸바오와 가족들 역시 최근 용인의 한 전철역에 광고가 걸려서 화제입니다. 지하철 광고 전광판에는 해피 바오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푸바오와 아빠 러바오, 엄마 아이바오의 귀여운 모습이 담겼는데요.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 역시 전광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피 바오데이냐? 바로 바오 가족들이 모두 7월에 태어나서 이 생일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푸바오의 동생 쌍둥이 판다까지 태어났죠. 근데 그것도 역시 7월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온 가족이 7월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오 가족 중 아빠인 러바오는 7월 28일, 엄마 아이바오는 7월 13일,
푸마오는 7월 20일 생인데요. 지난 7월 7일에는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했죠. 어떻게 판다 가족들의 생일이 모조리 7월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실 텐데 그 비밀은 판다의 짝짓기 시기에 있었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짧아서 임신이 쉽지 않은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봄철에 단 3, 4일 동안 짝짓기가 가능하고 4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출산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판다의 생일은 7월에서 8월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요. 이 곧 생일을 맞을 푸바오가 최근에 이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무슨 일입니까? 동물원에 따르면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이후 며칠간 푸바오의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하는데요. 밤중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새끼 판다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자세, 잠을 설쳐 낮에 자는 시간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생들이 태어난 날에는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푸바오가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푸바오 방에서 엄마 아이바오가 있는 곳이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은 잠시였고 동물원 측에 따르면 지금은 푸바오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푸바오의 최근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아이고 푸바오 이리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푸바오. 이리 와봐. 아이. 이리 와. 푸바오. 네. 너 지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만 신경 쓴다고 삐졌잖아. 일로 와봐. 푸바오가 동생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긴장을 했었어요. 애기 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니까 좀 긴장하고 이제는 위로를 잘 해주고 푸바오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 푸바오. 아, 퍼포먼스 좋은데? 아, 그걸 또 보여주겠다고. 맛있게 드셔, 푸바오. 엥? 할아버지는 푸바오 영원히 사랑하니까 알겠지? 이렇게 이쁜 세상에 판다가 어딨어요. 그지? 푸바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